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넘어간다면 이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어떤 의무나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랬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답이라고 해서 내가 꼭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했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거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것, 이런 변화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진짜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기도하는 게 정말 여러분 삶에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가슴 콩닥거리는 그런 일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기도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 참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서 정부 측이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지만 누군가와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교제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 일상광림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27살이고 여자는 25살이에요 두 사람 다 직장인입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이 두 사람은 성격도 참 잘 어울리고 감사하게도 취미생활도 같아요. 서로 교제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오늘 예배 후에 이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래도 여자가 답해요. 아무거나. 자, 과연 이 여자가 원하는 음식은 뭘까요? 이 자매는 과연 어떤 음식을 원할까요? 저는 연애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질문이 두 개가 있다면 아무거나 라고 하는 거랑 나 뭐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나 어디가 달라졌어? 이런 거 진짜 어렵죠.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파스타 먹을까? 자매가 말하죠. 그건 너무 느끼한 것 같아. 그럼 부대찌개 먹을까? 나 오늘 흰옷 입고 왔어. 돈가스 먹을까? 어제 먹었어. 그럼 뭐 먹을까? 아무거나. 여러분이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메뉴를 고른다는 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여성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해하고
또 그것을 캐치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면 그냥 괜스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음성을 듣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응답도 안 해주고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기쁘게 여기고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이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학교 출신들은 아마 이 그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칠 때 흔히 사용하는 기도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을지도 몰라요. 기억나세요? 나세요? 제일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앞에 물론 다른 형용사가 붙을 수 있죠. 뭐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면 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부르는 것 첫 번째예요. 검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고, 중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배웠고요. 약지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우리 기도할 때 마무리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손으로 배우는 기도거든요. 주일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할 거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좋은 교본이기는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회개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 굳이 감사의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또 내가 무언가 위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감사와 회개를 쭉 늘어놓은 다음에, 읊은 다음에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식에 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요, 어떻게 하세요? 엄마, 나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차 좀 태워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다 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그동안 30평생 어머니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제가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저의 잠자리를 봐주시고 오늘 아침도 귀한 음식을 해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전 어머니께 해드린 게 별로 없어 잘못을 반성합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엄마랑 말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도 그래요. 손가락 기도처럼 물론 우리의 기도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포함되는 그런 기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기도긴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기도에는 어떤 형식과 내용에 제한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혹은 연인들, 친구 사이의 소통이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에 진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툭툭 쳐주는 것만으로도 백마디 말보다 더 진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따스한 눈웃음 한 번이면 정말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수려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겨서 그냥 한숨을 푹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탁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딱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기도할 때 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민 때문에 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아시니까요. 다만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서툴지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컷 울든 아니면 소리를 치고 화를 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혹은 기도의 형식도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손가락 그림도 봤지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 기도에는 고백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6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이걸 표현하는 거, 이걸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바로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걸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막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구했던 거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거, 하나님이 좀 나를 위해 일하셨으면 싶은 거, 이런 게 바로 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매번 도와달라 그러냐, 내가 뭐 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죄는 다 사함받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 기도죠. 다섯 번째는 서원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서원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좀 무거운 거긴 하지만 아무튼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찬양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칭송하는 것,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여섯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도 이런 말 다 주고받아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오, 짱이야, 너 최고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찬양이잖아요. 이런 건 말도 한단 말이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회개다, 감사다, 서원이다, 간구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렵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이야기가 바로 저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다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넘치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말하는 것보다 듣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거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저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직장인과 알바생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왜 소통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결과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55%였습니다. 또 반대로 평소에 그럼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75% 정도가 평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라고 답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건 뭐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편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금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서 계속 이야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조차도 드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간구할 때 기도를 할 텐데, 잘못한 일을 회개할 때 그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참 기도하고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어요, 막 기도를 하고 충분히 회개했다고 느낌이 들면 어떡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거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하나님이 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래 힘들었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 기다리지 않아. 그냥 나 혼자 막 미안하다 그러고 끝, 그러고 가요. 여러분, 연인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자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지금 다시는 안 그럴게, 알겠지? 끝 하고 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단 말이죠.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길어. 그것만 좀 오래 걸리지 나머지는 엄청 빨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는 기도를 위한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 그냥 계속 기도만 중얼거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멀어진 채 그냥 자기 신념에 빠지거나 미혹되기도 하고요, 일방적인 잘못된 기도만 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듣는 기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듣는 기도.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소통이란 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중에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통 말하는 침묵기도와 달라요. 침묵기도는 뭐냐면 소리를 안 낼 뿐이지 속으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이건 이게 침묵기도고요. 듣는 기도는 내가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여러분 정말 말씀하실까요? 이건 참 다양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듣는 기도 할 텐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광, 순종, 빛 이런 거룩한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요. 아니면 느낌을 받기도 해요. 아니면 무언가를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바람이 불어오기도 해요.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거나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거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캐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차례요라고 마이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졸려요. 그 잡생각 다 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속담에 기도를 많이 하라,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말하는 것은 삼가하라.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속담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 속담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간구하면 안 된다, 네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간구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려고 하고 손길을 대시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구했으면 응답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이고 기도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더 잘하려면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시죠? 우리 청년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마스크 쓰고 수업 듣는 거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고 입모양을 보지를 못해서 언어 발달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듣고 말을 배워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고 입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말이 늦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사람이 말을 배울 때 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언어 발달이 어려움이 되는 건데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을 배운다는 것이 방언을 해야 된다거나 이상한 주문 같은 걸 배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은 축복하고 용서하는 말일 거예요.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건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이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말을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롭게 시작한 재밌는 드라마 한 편 잠깐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나이트라진 파지티브였고 그로스도 키즈 있고요. AFI 3cm인 상태입니다. 조기항막 파수가 의심됩니다. 19주? 네. 19주 5일입니다. 너무 빠르다. 산모분 어디 계셔? MFICU요. 안 돼요, 선생님. 저희한테 정말 힘들게 온 아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수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설혹 주수를 끈다고 해도 너무 일찍 양수가 나와버려서 폐성숙도 안 될 거고 태어난다고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염증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기는 항생제 쓰면서 지켜볼 거고 23주 정도 되면 폐성숙 주사도 고려해볼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기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네요. 엄마가 감염에 대한 징후나 열도 없고 안정적이고 혹시나 수축이 생기면 수축 조절할 수 있는 약도 쓰면서 경과 지켜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내일 회진 때 뵙겠습니다. 산모도 갔고 날짜도 갔고 전공의도 갔고 교수님만 바뀌었는데 채팅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용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환자를 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교수가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생 가능성 낮고 당신은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교수의 말을 듣고 저 전공의가 막 차트를 작성해요. 뭐 불가능하다, 소생 가능성 없음, 지금은 치료 방법이 없음, 아이를 뭐 지워야 함, 뭐 산모가 위험함, 이렇게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를 바꿨어요.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감염의 위험성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그대로 적어요. 감염의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뭐 이렇게 쭉 적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자와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날짜의 두 환자를 보고 이 두 사람의 말을 받아 적은 차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고요. 다른 말이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의 말, 미움의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기도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 안 될 거고 힘들고 어렵고 난 실패를 많이 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미움의 말, 저주의 말, 욕심의 말만 가득 이야기해요. 저 사람 너무 믿고 죽이고 싶고 나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건 여러분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로 어떻게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는 건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말을 배울 수 있어요.
셀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아, 직장생활 힘들지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와, 저 사람의 가정이 참 어려운데, 삶이 참 힘든데 저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와, 그래, 저게 믿음의 말인 것 같다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겪는 건데도, 야, 저게 믿음의 말이구나, 저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우기 위해 훈련받고 교육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방법은 하나님의 말을 꾸준하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요, 옹알이를 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 하다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을 배워가는 거지, 아이가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처음엔 실패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배워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한순간에 그냥 잘잘잘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순간에 축복의 말, 용서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억울한데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 의심이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거 너무 어렵죠. 짜증나죠. 내 속마음과 다른 위선적인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말을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예,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 근데 난 믿습니다 하는 거, 야, 위선적이야. 거짓말 아니냐?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봤어요. 집에서는 말을 잘해요. 학교 가면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말을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입을 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릴까 봐 입을 딱 닫아요. 혹은 내가 말을 했을 때 잘 못 알아듣는,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두려우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막 달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쫙쫙쫙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꿀먹은 덩어리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 꾹 다물고 실수할까 봐 틀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입도 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을 배우고 하나님과 아주 멋지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은 참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걸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지만 용서한다고도 한번 해보고, 믿는다고도 해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도 해보고, 찬양할 때 박수 시작으로 박수 한번 쳐보고 하는 이유가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과 용서의 말을 통해서 진짜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칙인데요,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응답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해.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막으시든 그대로 하시든 미루시든 나를 혼내시든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의 바른 자세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더 이상 자녀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를 고민하지 말고요, 다 얘기해요.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때 진짜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믿음의 말 힘들지만, 축복의 말 힘들지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걸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잘 지내니? 어땠니? 너 지난번 싸운 건 잘 해결했니?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곁에 와서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걔랑 싸운 뒤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나요. 하나님, 나 또 실패했어요. 또 안 됐어요.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그런 게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래 알지, 내가 알지. 그래 내가 알지. 나 그때 그 옆에 내가 있었잖아. 너 진짜 많이 울더라. 너 참 오래 힘들어했지. 내가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위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술을 떼자마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오,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럼 내가 다 해주지, 해주지. 그건 좀 안 되겠는데. 무슨 응답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입술을 열기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